탈진이 부족하게 되면 과로 예를 들어 우리가 근육을 일정한 근육을 발을 예를 들어 운전할 때 한쪽을 계속 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근육이 일을 많이 하죠. 그럼 많은 칼슘이 근육 칼슘이 있어야 에너지가 태워져요. 그래서 많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필요하죠. 소모되죠. 그러니까 운전에 대해 내놨을 때 어떻게냐면 이쪽이 칼슘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저리고 통증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칼슘 받고 있어요. 칼슘 자체가 근육이고 뼈고 치아고 머리카락이고 손톱이고 혈액이고 혈관이고 근데 칼슘이 모자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칼슘은 일정한 포화 농도가 있어야 돼요. 일정하게 이온 칼슘 혈중의 이온 칼슘 농도가 항상 포화 상태로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낮아지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40이 낮아졌어요. 그럼 40 빨리 보충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 나와 있냐면 뼈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뼈에서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 40이니까 뼈에서 이온 칼슘이 40이 나와야 되죠. 그래야 중화가 돼서 정상화되고 우리 몸이 이걸 즉석에서 불과 아주 짧은 수분 내에 이것을 만들어버려요. 어느 한순간으로 뭐죠, 그 혈액의 이온 칼슘 수치 이것을 이렇게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당장 떨어지면 혈관벽에 있는 칼슘을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칼슘은 다시 뼈에다 갖다 보충시키고 또 나머지 다시 들어와요. 이처럼 항상 혈중 이온 칼슘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놓습니다. 근데 40이 나왔어요. 근데 뼈에서 얼마가 빠져나와야 되냐면요. 불행하게도 100이 빠져나와야 돼요. 100이 빠져나올 때 그중 40%가 이온 칼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40이 모자랄 때 뼈에서 100이 빠져나와서 40을 쓰게 되고 나머지 60 이건 단백질 칼슘이에요. 이온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다시 뼈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몸속을 떠돌다가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면 쌓이게 돼요. 또 빠져나가다 걸려서 쌓이게 돼요. 이게 심장으로 빠져나가다 걸리는 게 심장결석. 요 남는 요게 요로 결석. 그 다음에 간으로 빠져나가다가 담즙으로 빠져나가다가 걸려서 담낭결석 그리고 혈관 떠돌다가 혈관에 쌓여요. 콜레스테롤 방패.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칼슘을 여기 혈액을 있게 만들죠. 그게 동맥경화. 그래서 신장의 동맥경화 즉 관상동맥경화가 협심증이죠. 그래서 협심증을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정지하게 하는 거 멈추게 하는 거 협심증 진행을 멈추게 하는 건 뭐예요? 칼슘이에요. 이온 칼슘. 오메가3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피만 우선 잘 돌게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진행을 막아주지는 못해요. 협심증 진행을 당장 막아주는 거 칼슘. 왜냐하면 충분히 칼슘이 들어올 때 더 이상 재생 칼슘이 여기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을 뭐냐는 재생 칼슘이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재생된 거예요. 이 재생 칼슘이 일정량 이상을 넘으면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칼슘이 많이 부족한 사람은 혈액 속에 칼슘이 많을까요? 부족할까요? 칼슘은 이온 칼슘과 단백질 칼슘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칼슘은 전부 단백질 칼슘이에요. 그래서 뼈에 별 써먹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피에. 자, 우리 칼슘은 이온 칼슘과 단백질 칼슘이 있다고 했는데 칼슘이 부족해서 뼈에서 자꾸 재생 칼슘이 많이 만들어진 사람은 그 사람은 혈중에 칼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얼마만큼 많을까요? 칼슘은 40이 필요해요. 40이 부족해서 40이 나왔는데 몇 개가 나왔어요? 100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혈액수에 칼슘이 얼마나 많아요? 약 60%가 많은 거예요. 이 사람 피를 병원에서 피를 뺐어요. 피를 뺐더니 칼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도 심장결석이 자주 생겨서 담낭결석이 자주 생겨서 유방석회화가 생기고 전립선 석회화가 되고 어깨 십자인 뭐지 그 회전근개가 파열되고 아킬레스건이 파열되고 찢어지고 이게 전부 다 칼슘이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뼈를 이렇게 피를 채취해봤더니 칼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칼슘제 먹지 마세요. 이 사람 칼슘 모자란 거예요? 넘친 거예요? 모자란 거거든요. 이것을 칼슘의 역설 칼슘 패러독스라고 해요. 근데 공부를 하신
공부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의사선생님들도요 이걸 잘 알아요. 근데 가끔 간혹 그걸 모르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칼슘 먹지 마라고 그러는 거지. 이럴수록 칼슘을 먹어야 되는 거지. 칼슘이 모자라면 뼈가 길어나와. 이 골격 현상이 관절이 변형이 돼. 류마티스나 퇴행성 관절염 있죠. 이 관절이 길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굵어지죠. 칼슘이 모자라면 뼈가 용출이 돼요. 속에서. 그래서 관절 쪽에 용출되면서 관절이 이것을 골극이라고 그러죠. 류마티스 환자는 그걸 먹었는데요? 류마티스는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당연하죠. 그리고 칼슘은 천연 소염제예요. 칼슘은 염증을 막아줘요. 잇몸의 염증은 칼슘이 다 막아주고요. 칼슘이 부족한 사람은 잇몸이 다 염증으로 해서 잇몸 후퇴증. 잇몸 후퇴증이 뭐냐면은 치아가 이렇게 있어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근데 점점 칼슘이 모자라면 만성염증에서 내려가요. 점점점점 내려가면 여기 구멍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구멍 보이게 돼요. 잇몸 후퇴증.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칼슘을 충분히 먹게 되면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풍치, 흔들흔들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뼈를, 치아를, 치아라는 뼈와 턱뼈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그럼 본드로 잡아야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본드 역할을 하는 게 칼슘이에요. 주 역할이. 그래서 칼슘이 모자라면 본드가 약해져서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다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 우리 이온칼슘 그러니까 입에 먹으면서 일주일 정도 먹으면 따 삼키고 밥을 하면서 삼키고 하면요 되게 3, 4일이면 치아가 다시 붙게 돼요. 간단하게. 이게 칼슘입니다.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잇몸이. 네, 잇몸이 맨 먼저. 칼슘 먹고 나서 좋아지는. 천연항생제라요. 천연항생제. 불면증, 우울증, 다 칼슘 부족. 그러니까 칼슘을 얘기하면 오늘 다 날세도 못해. 근데요, 우리 지금 그 저기 칼슘을 액상으로 만들어 먹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직장 뭐 머리 떨어져 있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냥 캡슐로 드시겠어요? 그냥 캡슐로. 네, 상관없어요. 예. 캡슐 최대 하루 용량을 얼마 정도까지? 상관없어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분이 계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해가지고 다리가 쥐가나 밤에 아무리 주물러도 이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는 칼슘을 종이컵으로 해가지고 액상 타는 걸 종이컵으로 서너 잔을 마셨어요. 근데 서너 잔을 쭉 마시는 과정에서 이온칼슘은 즉시 이온채널을 통해서 소화가 이온채널을 통해서 즉시 흡수되거든요. 혈액 속으로 이온칼슘.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서너 잔을 그냥 마신 거예요. 마신데 마시는 과정에서 사르르 통증이 없어요. 경련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넘치면은요. 넘치면 뼈 속으로 들어가요. 이온칼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이온칼슘은 절대 이렇게 다로 버려지지 않아요. 그대로 흡수되고 남으면은 넘치면은 뼈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그 물을 다 액상을 만들어서 먹을 때는 소주잔으로 두 개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네. 그럼 알로 먹으면 그냥 먹으면 어떻게 몇 개를 먹어야 돼요? 액상으로 드실 때 소주잔 두 잔씩 하루 세 번 드시는 양과 네, 네. 그러면 그 양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하루에 네 알을 먹는 거 똑같은 양이에요. 아, 네.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네. 근데 아침에 칼슘을 드실 때 공복에 드실 때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속이 싸해요. 이게 급격히 녹으면서 위벽을 자극하니까 이때 이러신 분들은 액상으로 아침에는 드셔주는 게 편하죠. 아, 네. 그런 식사를 젊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은 식사를 아침에 안 먹어요. 안 먹어야 좋아요. 안 먹어야 좋아요. 예, 예. 근데 그래도 칼슘을 먹어야 돼요? 예. 아, 저 같은 경우는 칼슘을 못 먹어요. 인사도 못 먹어서 이제 없어요. 칼슘은 칼슘이 없으면은요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산이 안 돼요. 칼슘을 먹게 되면 몸이 따뜻해져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최고의 뭐지 영양소가 칼슘이에요. 금년 겨울 엄청 작년 겨울 엄청 추웠죠. 네. 근데 칼슘 드시면서 안 추웠죠. 안 추웠죠. 안 추운 거예요. 몸에 체온이 올라가요. 칼슘이 있어야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막 부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처음 먹으면서. 예, 도만. 예. 그러면은 그 후에는 그걸 지속적인 걸 몇 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평소대로 그 정량으로 들어가면 되나요? 네,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요. 일단은 그 양을 좀 충분히 드셔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적게 주셔주면 되겠죠. 정량을 하신다든지. 근데
컨디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과로했어요. 밤낮을 샜어요. 밤새 모드를 쳤어요. 운전을 오랜 동안 했어요. 그래 많은 양의 칼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항상 뼈만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를 먹으라 하지만요. 칼슘은 그때그때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충분히 혈중 이용 칼슘 농도가 포화 상태를 유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혈중 혈액 속에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혈중 이용 칼슘 농도, 즉 포화 농도, 포화 농도보다 1% 상승할 때 이용 칼슘이 혈중의 포화 원래의 포화 농도보다도 1% 상승할 때 이상 상승할 때 이 칼슘 이온에 의해서 바이러스 있어.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단백질이 수소 결합이 돼 있어요. 이것은 세포 핵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안 죽는 거예요. 약을 실제로 항생제라는 약은 소염제나 항생제는요. 세포가 있으면은 세포 핵이 있죠. 그래서 세포막을 뚫어 버리면은 세포막이 깨지는 순간 세포 핵이 죽어 버려요. 그래서 그 미생물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핵이 없어요.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이걸 이건 단백질 각인데 이건 세포막이. 이걸 설사 이렇게 녹인다 해도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단백질 각을 녹일 정도로 만약에 어떤 약을 쓴다 그러면 우리 몸에 다른 단백질도 다 녹아버려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잡을 수도 없고 깨진다 해도 핵이 없기 때문에 안 죽어요. 바이러스는 뭐에 의해만 죽냐면은 없어지냐면은 반드시 항체에 의해서만이 예 잡히죠. 바이러스가 있으면은요 항체가 이 바이러스를 싹 감싸요. 이렇게 잡아먹는 게 아니라 감싸고 꼼짝 못하게 잡아들. 그러면 T림파구나 백혈구가 와서 이걸 먹어치워요. 이놈이 결합돼야 먹어치우는 거예요. 결합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 먹어도 나가버려요. 이놈 가둬놔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뭘로 소화시켜버리냐면 이 백혈구가 이걸 먹고 안에서 폭발시켜버려요. 활성산소 폭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의 칼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요 수소결합된 단백질과 단백질의 수소결합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비활성되게 바이러스가 힘을 못쓰게 하니까 아무 기능을 못하도록 그냥 단백질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비형 간염이랄지 대상포진 하신 그 대상포진도 바이러스거든요. 수두 바이러스 C형 간염, A형 간염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칼슘을 충분히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비형 간염 환자한테 이 칼슘의 개발자는 되신 분은 비형 간염 환자 되신 분을 임상을 했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어떻든 간에 칼슘은 우리 몸에 이렇게 면역을 증가시켜주고 특히 뭐냐면 체온을 올려주고 체온이 면역이라 했잖아요. 칼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칼슘을 충분히 우리가 평소에 드셔야 돼요. 아까워서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소금과 칼슘을 충분한 소금과 충분한 칼슘을 먹어주면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미네랄이 균형이 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수무강의 무병장수하고 만수무강의 전혀 지장이 없어요. 백세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백세까지 사고만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소금이 그러면 얼마나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소금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면은 오줌이 짤만큼. 오줌이 짤만큼. 오줌이 짜보세요. 방광염 걸리나 안 걸리나 안 걸리지. 오줌이 싱거우니까 방광염. 그럼 신장 거기에 한두 소금 말고. 그것은 병원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소금에 대한 미네랄에만 돼야 되겠다. 미네랄은 염증을 없애줘요. 그것이 꼭 칼슘은 대량 미네랄이기 때문이지만 또 칼슘이
칼슘이 방금 말한 칼슘이 이 역할들을 하려면은 다른 미네랄과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소금을 충분히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은 우리 몸속에 염증, 아까 그랬잖아요. 소금 싱겁게 먹어서 염증으로 피가 썩어서 되겠다잖아요, 염증. 그리고 상처한테 소금 발랐더니 염증이 없어지잖아요. 위염, 방광염, 염자 붙은 병, 다 뭐가 필요할까요? 미네랄이 필요하죠. 염자 붙은 병. 방광염, 다 마찬가지죠. 오줌이 짤 만큼. 그리고 또 왜냐면은 식후 2시간 후에 우리 그 건강법은 어떤 거냐면은 식사 중간이나 식후 2시간 동안 국물이나 물을 안 먹는 거예요. 즉 거인식을 하는 건데 식후 2시간 후에 갈증이 일어날 만큼 충분히 짜게 먹어라. 내가 갈증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싱겁게 먹었든지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 차분유를 많이 먹었든지. 네?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소금이 특히 소금 얘기하니까는 자꾸 병원에서 현대의학에서 말할 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소금 얘기하면서 꼭 나트륨 얘기해요. 누가 나트륨 얘기하자겠어요? 83종의 미네랄인 종합 미네랄제를 얘기했지. 소금은 종합 미네랄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트륨이 80%, 나머지가 20%예요. 나머지 미네랄이. 즉, 80여 종의 미네랄이 20%, 나트륨이 80%. 요게 천일염이에요. 근데, 뭐지,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문가들이 꼭 나트륨만 가지고 얘기해요. 나트륨 가지고 나트륨이 많을 때 어쩌고저쩌고 나트륨 그래도 테스트도요. 엄청나게 사람으로서 먹을 수 없는 나트륨 양을 공급하면서 원해진 결과를 얻으려고 나트륨을 증가시켜서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해가지고 아 나트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해놓고는 소금 먹지 마라. 자기들 천일염으로 실험했어요. 나트륨으로 실험했어요. 나트륨으로 실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으로요. 저는 맵고 짜게 먹게 해가지고 저는 위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전부 그 불편함을 해소시켰어요. 맵고 짜게 먹으면 위장질환, 위장기능이 좋아져요. 맵게 먹으면 위에 냉기가 없어지고 맵게 먹으면 매끈매끈한데 그것은 뭐냐면 위벽이 상해있기 때문에 위신경세포가 노출돼서 매운맛이 자극하는 거예요. 그것이 위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자극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좋아져요. 짜게 먹게 되면은 그리고 튼튼해지고 그리고 위가 줄어들어요. 소금기가 부족하면 위가 늘어나요. 충분히 짜게 먹으면 위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짜게 먹으면은 밥을 많이 먹는 거예요. 맞죠? 이제 과식이 안 돼요. 안 늘어나요. 단단하니까. 이게 흙이 우리 몸에 흙에서 왔죠. 특히 비 중에 비, 흙 중에 흙이 위예요. 그래서 비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행상 위를 토라고 그래요. 흙 중에 흙, 그게 위란 말입니다. 요 흙이 단단해지려면 소금 뿌리면 단단해져요. 테니스 코트 다들 때 뭘로 해요? 소금 뿌려가지고 롤러로 단졌어요. 개펄이 말리면 단단해요 안 단단해요? 바위처럼 단단하잖아요. 예. 위를 튼튼하게 하려면 소금에 절여놔야 돼요. 그러면 튼튼한 흙이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